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원식 교수입니다. 네, 저희 시간이 돼서 오늘 세미나 엑스토크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또 참여해주신 또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엑스토크는 미리 광고를 드린 대로 생성형 AI 시대의 이제 브랜딩이라는 그 주제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세션을 준비했고요. 우선 첫 번째 세션은 네, 제가 생성 AI를 활용한 브랜드 경험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준비했고, 요즘에 사운드에 대한 이 경험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운드에 대한 감성을 통해서 어떻게 브랜드를 전달할 수 있는지가 정말 좀더 높은 브랜드 가치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이제 국내 전문가분이 거의 없으신데요. 우리 남궁기찬 교수님, 이쪽 분야 굉장히 또 전문성이 있으시고 좋은 사례가 있으셔서 오늘 같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세션이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오늘 프로그램은 저희 서울 미디어 대학원 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서울 미디어 대학원 대학교가 이런 그 이제 비즈니스와 또 예술, 디자인, 그리고 또 공학에 대한 융합적인 결과물로서 다양한 어떤 경험과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엑스토크를 통해서 저희가 매달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부터 시작해서 먼저 세션을 진행하고 이어서 바로 남궁기찬 교수님 세션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중간에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네, 토의하시길 원하시는 점들은 언제든지 저기 채팅창 통해서 올려주시고요. 나중에 남궁기찬 교수님 또 강연 끝난 이후에 저희가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채팅창에 올려주신 것들이나 여러분들 또 구두로 또 실시간 소통하면서 같이 좀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부터 준비한 내용을 바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생성 AI를 활용한 이제 브랜드 경험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 현재 서울미디어 대학원대학교 미디어 비즈니스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 디자인 협회 또 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 경험 전문가 협회인 UXP에서 이사로도 활동하고요. 주로 이제 이런 그 생성 AI를 활용한 UX, UI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여러 가지 UX, UI 관련된 그 과제와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올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대중화되고, 이제 어떤 리서처나 연구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하게 확장하고 어떤 새로운 도구와 방법론들을 가지고서 디자인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도 흥미롭고 이제 재밌는 시대를 맞이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2023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또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오늘 주로 얘기 드리는 거는 처음에 조금 인트로로 이 생성 AI 그 변화가 가져온 이 철학적인 부분들, 디자인 프로세스랑 조직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로 이렇게 준비한 BX 디자인 관련된 얘기들을 좀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논의를 제가 좀 강연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생성형 AI가 사실 나온 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그 정말 이렇게 대중화돼서 이제 사용하게 된 거는 지난 2022년 이제 11월에 챗GPT 3.5 버전이 나오면서부터인데, 한 1년 넘게 이제 지내면서 아주 이 디자인 분야에는 엄청나게 큰 변화와 이런 그 전체적인 큰 어떤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실제로 뭐 적용과 반영이 안된 회사들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아마 내년에는 실제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우선 저는 그 디자인을 우리가 접근하는 이 디자이너들의 그 철학이 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이 AI를 활용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 같은 것들이 아직 이렇게 정립되거나 그러진 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제일 유사하게 AI 디자인이 활성화되기 전에 이 제네이티브 디자인에 대한 접근이 제일 우선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생성 디자인에 대해서.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산업 디자인, 또 이제 제품 디자인에 계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좀 하셨고요.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에다가 이런 그 제품이나 이런 그 산업에서 있어 필요한 것들을 디자인하면서 이 들어가게 되는 어떤 뭐 재료라든지 크기, 중량, 강도, 이 제조 방법, 뭐 비용 같은 것들에 대한 수치들을 입력을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에서 여기에 대한 가능한 이제 조합들을 만들어내서 어떤 옵션들을 당시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그 최적화된 디자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방식들로 접근이 됐었습니다. 이런 생성 디자인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강점은 이 저 같아요. 이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요청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할 때 수치를 넣으면서도 아, 내가 의도한 대로 이게 딱 나오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 내가 수치나 여러 가지를 넣었을 때 내가 의도하거나 내가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 결과물이 굉장히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다른 어떤 결과물을 이 소프트웨어가 인간에게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디자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AI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어떤 하나의 단순히 시킨 대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한테 의견과 어떤 다양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어떤 도구로서 이제 활용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변화였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인공지능의 어떤 시대에 있어서 AI 역할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이제 2010년 중반부터 많이 연구가 됐어요. 2010년 중반부터 이제 그 딥러닝 방식들이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면서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도 이기고 이러면서 아, 인공지능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시들이 많이 됐었는데 이런 그 인공지능이 하게 된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봤을 때도 크게 다섯 단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정의를 했던 아티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인공지능이 어시스턴트, 조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단순한 어떤 작업들을 도와주는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뭐 나한테 컨설팅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단계, 그리고 아예 동료로서 영향력을 이렇게 줄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도 거의 뭐 이제 동등하게 보는 거죠. 보는 단계로도 이제 볼 수가 있고, 나중에 되면은 조금 더 아예 이제 인공지능이 보다 더 이제 인간한테 좀더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역할을 설정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하는 거죠. 왜냐면 얘가 이제 만약에 얘가 나보다 좀더 잘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한테 맡기는 것들도 가능해질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뭐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알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AI 응용 디자인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그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AI를 이용한 디자인, AI 응용 디자인 뭐다 이렇게 똑같이 이제 번역이 되는데 세 가지 표현을 좀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AI가 우리를 이제 돕는 어떤 역할을 하는 이제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AI가 이제 인간의 창작을 지원해주고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떤 단순 반복하는 작업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어떤 방식의 그런 디자인도 가능하고요. 하고 약간 AI 파우더 디자인 해가지고 AI가 그 핵심 동력으로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부분이죠. 근데 이것들은 거의 약간 비슷하게 같이 동급으로 좀 보는 거예요. 인간과 AI가 공동 작업의 역할로서 같이 진행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모든 주거권과 통제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약간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은 이제 AI 드리븐 디자인까지 갈수 있지 않겠냐. AI가 조금 더 아예 우리의 의사결정과 모든 것들을 이제 주도하는 관점까지도 이제 갈수 있다. 또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 이제 AI 결정을 이제 감독하고 하는 것들만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가 어떤 의사결정이나 어떤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AI에게 맡기는 이제 그런 시대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뭐 전혀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주도권 자체를 뭐 굳이 AI한테 이제 넘기는 것까지는 뭐 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발전 방향과 속도는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초인공지능들, 강인공지능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오픈 AI에서도 계속 인간처럼 추론하는 이런 AI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고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좀 AI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도 뭐 단순히 도구적인 부분들이죠. 이미지나 영상을 저희가 이제 잘 생성해 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그 챗GPT나 이런 언어 모델들을 통해서 저희가 디자인에 대한 의사 결정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활용 가치가 이제 좀더 확장될 수 있고 하는 역할도 디자이너와 이제 어떤 동등되게 갈 건지 얘한테 어떤 부분들의 의사 결정도 맡길 건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고민해 볼수 있는 시대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왜냐면 디자인 쪽에서도 많은 시도들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런 그 새로 나온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해서 사실은 어떤 결과물 만들어보는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변화의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서 디자인 프로세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변하고 있죠. 지금 이제 AI를 활용했을 때 거의 기존에 저희가 두세 달 걸리던 작업들을 한 하루 이틀 만에 데스크에서 이제 바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어요. 포스터를 만들든 여러 가지 다른 결과물을 만들든 오늘 이제 BX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것도 사실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은 다 굉장히 많은 매체들 많은 터치포인트를 이제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데스크에 앉아서 혼자 컨셉에 대한 부분들을 초기에 다 디자인해보고 만들어볼 수 있는 작업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압축된 형태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결과물까지 이어진 형태로까지 앞으로 확장이 아주 빠르게 이제 돼갈 거기 때문에 디자인 프로세스가 굉장히 짧아지고 아주 반복적이고 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의 시대는 좀 변화가 이 초개인의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디자이너 한 명이 하는 역할이 기존에는 어떤 1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10, 100까지도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가끔 얘기하는데 아,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회사 다니면은 좀 손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내가 회사를 계속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은 옛날에는 그 회사에서 사실은 이게 무슨 성과급제로 해가지고 일을 뭐 내가 기존보다 갑자기 10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솔직히 연봉을 갑자기 막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제가 아는 동생이 또 이제 광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마케팅 쪽에서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생성 AI로 블로그 마케팅을 자동화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또 자기가 이제 예전에는 하루에 블로그를 포스팅을 4개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출근하면 하루에 한 20개씩 포스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야, 그럼 너 회사에서 저기 이제 이거 너한테 그러면 월급을 올려줬냐? 라고 했더니 월급은 변한 게 없대요. 원래 자기는 하던 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돈을 더 주진 않는데. 그래서 물론 회사마다 좀 역할이 중요하면 돈을 더 주는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이런 생성 AI나 이런 도구들을 활용했을 때할수 있는 능력치들은 굉장히 이제 커지는데 회사에서 사실은 어떤 주는 뭐 대우나 이런 것들은 뭐 바뀌기는 솔직히 어려운 그 구조와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디자이너들이 저기 회사에서 일하는 게 조금 손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 이렇게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앞으로 많은 조직에 이제 변화도 있겠죠. 지금보다는 더 적은 인원으로 지금의 만큼의 결과물들 아니면 더 창의적인 결과물들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그래서 기존에 어떤 뭐 3명이, UX, UI 리서치 같은 경우 보통 3명이 많이 진행했는데, 한 명은 이제 뭐 생성 AI로 도입해도 뭐큰 어려움이 없고, 나중 되면은 이 생성 AI 시스템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최소 인력으로 모든 디자인 업무와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뭐 변화로 가는 큰 흐름은 저희가 이제 뭐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더 적은 인원으로 더 좋은 결과물을 낼수 있다고 하면은 그쪽에 대한 부분들을 채택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저희가 지금 이 생성 AI 시대에 살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삶은 디자인에 대한 철학이 좀 변화되고 또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도 바뀌고 이제 역할도 자꾸 바뀌는 거죠. 단순히 디자인만 해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디자인한다 그러면은 어떤 그림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AI를 우리 디자인 조직 어떻게 조직 도입해서 AI 시스템을 잘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더 중요해진 부분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좀 되게 그 우려가 되면서도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이 디자인 생성 AI 도입에 따른 디자이너의 양극화인 것 같아요.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이 디자인 민주화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디자인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거는 민주화는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네, 민주주의 해서 이제 저희가 뭐 정치나 이런 거 대표자를 뽑을 때도 누구나 다 투표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데, 디자인은 누구나 다할수 있다라고 이제 했을 때, 좋은 점은 사람들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누구나 좋은 퀄리티의 디자인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계속 이제 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로고도 자동으로 디자인해주고, 그리고 또 어떤 뭐 나한테 필요한 것들 예전에는 그리거나 뭐 편집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학습이 필요했는데 그런 거 없이도 디자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디자인 민주화 시대에서 어떻게 이제 해나갈 것인가. 근데 일반인들은 좋아요. 왜냐면 내가 기존에 못했는데 혼자서도 디자인 작업도 하네. 그럼 어디 외주나 이런 것들 안 맡기고도 이제 작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해왔던 만큼만 사실은 작업을 하면은 인정받기 되게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생성 AI를 통해서 만들어낸 디자인보다도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더 높은 역량과 큰 도전이 우리 이제 디자이너들에게 이제 있는 시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생성 AI 활용하는 능력도 키우지만 본질적인 디자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생성 AI랑 디자인에 대한 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로 좀볼 수가 있고요. 오늘의 좀 이제 주로 이제 다루는 그 브랜딩 관련해서 BX 디자인 관련된 얘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BX를 뭐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다양하게 참여하시지만 또 BX 전문가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UI 디자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이 화면 자체가 이제 텍스트 입력 방식에서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이제 바뀌면서 아 사용자 어떤 이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얘기나 HCI 쪽이 발달을 하다가 이제 애플 조직에서 이런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도널드 노만 이런 분들이 사용자 경험 아키텍처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금 우리가 어떤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나 터치 포인트를 디자인해 주는 일이 전반적인 경험을 설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경험 디자인에 대한 관점들이 한 20년, 한 25년 전부터 아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제는 많은 연구와 프로세스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체계화가 됐죠. 근데 이제 브랜드도 역시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로고를 만들거나 뭐 심볼을 만들거나 이제 기업에 대한 슬로건 만들거나 이런 어떤 그런 CI, BI 디자인을 넘어가지고 이런 브랜드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경험으로까지 이제 승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이런 터치 포인트들 전반에 있어서 이 경험을 어떻게 전달할, 브랜드에 대한 경험과 같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경험으로까지 어떻게 전달할 건가에 대한 디자인의 관점으로 아주 이제 포괄적이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갖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는 통합적인 경험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디자인이죠.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국소적인 한두 개만 디자인한 게 아니라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전체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이런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계정,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를 이제 디자인해야 된다는 개념까지 확장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브랜드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정의하는 부분부터 가는 거죠. 얘는 도대체 이 브랜드는 어떤 애야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먼저 정의되는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은 보통 기존의 브랜드 디자인 하시던 분들이 이제 기업에 대한 어떤 조사와 또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들, 그리고 또이 기업이 하게 되는 어떤 존재의 이유, 이 지금 사회에서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정의하고, 대부분 이런 아이덴티티들은 기본적으로 문서화돼서 텍스트로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실제 우리 기업은 어떤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실제 그러한 이미지들이 소비자한테 인식되는 그 과정까지 가는 것들이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요소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각적인 부분들, 이 경험하게 되는 부분들고 이제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부분들까지 주로 많이 가져가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이런 그 로고나 컬러나 쉐입 디자인에 주로 맞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 BI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녹여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컬러를 딱 보시면은 그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으시죠? 아마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이런 녹색은 저희 가장 많이 하는 게뭐 이런 스타벅스,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나 이제 형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폰트를 디자인한 사례예요. 가끔씩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경험을 이렇게 전달을 할때 폰트를 이렇게 디자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배달의 민족에서 다양한 서체들을 디자인을 많이 했었죠. 이그 아주 자유롭고 이 젊은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들을 잘 전달한 경험이었는데 지금 이 서체 같은 경우는 아마 어디선가 본 듯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네, 여기는 바로 네, YG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이제 만든 예, 서체예요. 그래서 이 서체 같은 경우도 이 YG 엔터테인먼트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어떤 도전적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좀 약간 그 나오는 친구들이 약간 좀 어둡기도 하잖아요. 어둡다라고 하는 거는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느낌 자체가 좀 강하고 센 애들 약간 이런 느낌들이 이제 많이 있죠. 뭐 블랙핑크라든지
뭐 핑크인데도 또 블랙이 들어가잖아요, 보면 이제. 그래서 그런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그키 컬러나 이런 것도 봤을 때 검은색이나 회색 이런 것들로 정의가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이렇게 한문처럼 이렇게 좀 꺾여 있었어요. 이렇게 꺾여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렇게 직선을 이제 하면서 미래적이고 좀 진취적인 형태로 리디자인을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이 매체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또 이제 이런 그 연예 기획사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이런 큰 브랜드, YG라고 하는 큰 브랜드 안에서 하위 브랜드들을 계속 만들잖아요. 이 연예인들을 계속 팀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브랜드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이 그런 브랜드에서 나온 애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 굿즈들이 계속 나오고 하면서, 이 결국에는 그 고객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이 익스피리언스 경험들을 여러 가지 요소와 매체에 접목해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디자인 작업들은 굉장히 뭐 이게 포스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앨범의 이제 자켓일 수도 있고, 이제 캐릭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연 티켓일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걸 디자인하려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팀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도입이 돼서 이렇게 디자인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주제가 저희가 이제 생성 AI니까, 이런 생성 AI를 활용을 하면은, 아, 이런 그 개인이서도 전반적인 이 브랜드 경험 전반에 대해서 이 디자인하고 어떤 식의 컨셉들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설계해가는 과정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들은 주로 제가 이제 그 이번 지난 학기 때 이제 수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디자인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그런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이제 프롬프트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래서 이제 그 체계화된 그 프롬프트를 할수 있는 것들과 전체적으로 디자인 진행되는 디자인 씽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 UX UI 디자인 하던 친구들인데 어떤 뭐 패션 디자인도 해오고, 그리고 또 이제 동화책도 만들어 오고,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그 디자인들을 이제 그냥 막다 만들어 와요. 왜냐면은 이제 만들어내는데 제약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사고, 디자인 사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은 이제 생성 AI들이 아주 손쉽게 어떤 아주 멋진 결과물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어떤 그 디자인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경계들이 자꾸 사라지면서, 이런 그 아이덴티티만 분명하다면은 이런 그 BX 경험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굉장히 빠르고 재미있게 이제 접근하는 것들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 있었던 이 사례는 공연 예술에 대한 그 사례를 이제 작업했던 그 사례예요. 미드저니로 이제 작업을 진행했었고, 저희가 공연이라고 하면 다양한 그 어떤 매체들을 만들어내죠. 이런 뭐 포스터나 이제 그런 티켓, 아니면 무대에 이제 있는 그런 무대 세팅들, 뭐 아니면 거기 관련된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사용하게 되는데, 생성 AI가 있으면은 아이덴티티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가져가면서 이것들을 다잘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에 대한 그 실험적인 어떤 관점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일단은 이제 그래서 뮤지컬의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 과정들을 좀 디자인하고, 포스터, 무대, 포토존, 굿즈 이런 제품들을 이제 디자인해보는 걸로 해서 진행됐습니다. 지킬 앤 하이드랑 맘마미아 이제 시작 공연. 이거는 우선은 좀 기존에 있는 공연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기존에 있는 공연들을 넣어봤을 때 워낙에 이제 이런 공연들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좀 평가해보는 작업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이제 지킬 앤 하이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한 공연인데, 공연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떤 그 이중적인 그 부분이잖아요. 어둠과 빛두 개가 이제 공존하는, 그런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는 그 정체성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이제 봤습니다. 맘마미아는 뭐 워낙에 이제 유명한 이제 뭐 뮤지컬이고, 기본적으로 아주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예, 또 화려한 그런 그 이미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잘 나타내는지 한번 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된 부분들은 뭐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포인트만 잡아봤어요. 뭐 고객들이 왔을 때뭐 좌석도 사고, 표도 구매하고, 뮤지컬 보고, 또 이제 포토존 사진 찍고, 이 굿즈까지 구매하는 과정까지를 좀본 거고요. 이제 지킬 앤 하이드 같은 경우는 우선 그 포스터를 이제 만들어 봐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업이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중적인 그 자아에 대한 그 부분들이나 이제 지킬 앤 하이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 영화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느낌을 한 번에 잘 뽑아낸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미드저니는 여전히 글씨는 잘못 써요. 나름 뭔가 분위기는 내줬는데
이미지만 학습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글씨는 잘못 만듭니다. 뭐 달리 3 같은 경우는 글씨를 좀쓸 수가 있는데 아직 뭐 생성 AI들이 텍스트는 좀 한계성이 있는 것 같고요. 하고 이제 무대를 어떻게 연출해야 되냐 해가지고 이제 무대 디자인을 지킬한 하이드에 대해서 이제 설계하도록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대의 전반적인 느낌과 분위기를 한 번에 쫙 이제 뽑아내서 각또 씬별로 분위기별로 다르게 이제 만들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네, 프롬프트만 잘 넣으면요. 네. 하고 이제 포토존 같은 경우도 했을 때, 이 지킬앤 하이드에서 이제 나오는 이 방을 이렇게 구성을 요청을 했을 때, 아주 요 포토존으로 쓸수 있는 입체적인 방에 대한 인테리어, 예시나 사례들을 이렇게 잘 뽑아내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공연 보고 나오면 항상 이렇게 굿즈를 또 판매하는 곳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뭐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활용될 수 있는 뭐 기념책이라든지 노트나 펜 같은 것들, 디자인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킬앤하이드 갖고 있는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서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디자인해 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맘마미아는 뭐 사실 디자인 느낌은 뭐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맘마미아는 워낙에 좀 사실은 그 온라인상에서 학습된 이미지가 좀 많아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글자는 여전히 조금 잘 이상하게 써줬지만 맘마미아 갖고 있는 이러한 그 느낌들 를 그대로 잘 뽑아내 준 것들 볼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뭐 포토샵에다 넣어서 일부분만 수정하면은 바로 결과물만 쓸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이미지들이 나온 것들 볼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실사 느낌으로 이제 뮤지컬에 대한 이 공연장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했을 때 이제 무대 구성에 대해서 이제 입체적인 아예 그냥 이렇게 설계까지 해서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포토존 같은 것들도 어떻게 이제 꾸며야 될까라고 했을 때 포토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느낌에 대한 이런 그 결과물들까지 생성 AI를 통해서 바로 제작을 해보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맘마미아에서 또 판매할 만한 굿즈나 제품들에 대한 디자인들을 이렇게 맡겨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 거죠. 뭐 키링이라든지 거기 나오는 뭐 캐릭터 피규어라든지 아니면 뭐 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까지. 일단 뭐 이게 최종적으로 바로 요 그림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번에 우리 공연이 가져가게 된 제품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 아니면 이런 것들을 초안 그냥 거의 초안 보는 거죠. 디자인 단계에서 그냥 오늘 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1시간만 작업해봐도 이제 가능한 결과들을 이제 볼수 있고 거의 최종 결과까지 한번 보는 것들이 가능해진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은 유명한 작업이나 이런 이미지가, 아이덴티티가 이미 잡혀있는 것들은 아주 뭐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도 다양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매체가 좀 바뀌어도 그 아이덴티티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변경을 아주 잘 해주는 것들을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 생성 AI를 활용했을 때 아주 빠른 시간에 단시간에 기존에 있는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물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볼수 있다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조금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조금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감성으로 좀 뽑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이제 그런 약간 한계만 가지고 이제 좀 진행해봤는데 두 개를 좀 섞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또 해봤어요. 그러면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를 두 개로 이렇게 접목을 해보면은 두 개가 갖고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아주 또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생성 AI로 접근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이제 관점을 가지고 또 접근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코카콜라. 워낙에 유명하죠. 코카콜라는 뭐 역사와 이제 이런 그 아이덴티티가 아주 명확한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붉은색이 코카콜라 핵심적인 색깔로 이제 볼수 있고 뭐 이런 로고에 대한 뭐 모양들은 뭐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주 뭐 익숙하죠, 저희한테. 뭐, 키 컬러는 흰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볼수 있고. 이 보틀 해서 이 병이 참 중요해요, 코카콜라는. 지금은 이런 병을 잘안 팔긴 하지만, 참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병을 항상 이제 많이 팔았었고, 병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갖다 주기도 이제 하는 그런 일들, 되파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대가 지났어도, 기본적으로 코카콜라의 병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체성은 여전히 이제 잊혀지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를 다른 브랜드들이랑 조금 어떤 다른 컨텐츠들이랑 좀 합성을 해보자 라는 접근에서 또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코카콜라 갖고 있는 기존의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갖고 있는 요소들을 같이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접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병에다가 뭐 단순하게 외계인, 우주인을 넣어준 것들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병 모양 자체를 굉장히 그 뭐라고 합니까? 우주선의 형태로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접근해서 이런 그 기존의 코카콜라고 있던 브랜드들을 우주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이제 보는 것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특성을 혼합하는 것들이 가능해졌다. 이거는 겨울왕국, 주로 좀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어른들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겨울왕국에서 사용될 만한 코카콜라를 이제 한번 디자인해봐라 라고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이 겨울왕국에서 나오는 그 왕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뭐 캐릭터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그 요소들, 그리고 이제 이런 병 유리병을 굉장히 아주 그 궁전처럼 이렇게 보면 이제 꾸며놨어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가지고 있는 병 자체를 좀 재해석을 했는데, 이런 색감이나 여러 가지 느낌 같은 것들이 이두 가지가 갖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잘 보여주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형태와 감성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들을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든 브랜드든 거기서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랑 기존에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랑 접목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조합들이 나오는 것들이 가능하다. 해리포터. 지금 해외에는 그 해리포터를 저기 뭐라 패러디 해가지고 하는 그런 생성 AI 컨텐츠들 참 많이 있는데, 이 해리포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어떤 마법을 보통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 어떤 영화가 갖고 있는 컨텐츠의 특성들을 이렇게 기존의 코카콜라 갖고 있는 병에다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가져갔을 때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중국의 이제 영화인데, 아, 제가 이 이름을 까먹었네. 무슨 이게 무슨, 아, 무슨 열차였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여기 영어로는 이제 청킹 익스프레스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요 영화에 중국에 나온 영화들을 또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영화에 있는 컨텐츠를 약간 이렇게 코카콜라에 이제 접목했을 때 조금 아쉬운 느낌도 좀 있긴 있어요. 뭐세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간장 종지 같은 느낌도 좀 나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 중국에 갖고 있는 그런 문화랑 분위기를 이런 코카콜라에 접목을 해서 잘 보여준 또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접목을 했을 때, 저는 되게 재밌는 시도라고 생각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저런 식으로 접목하려면 예전에는 사실 두 가지 아이덴티티가 들어가려면은 그것들을 굉장히 어떤 인간이 스스로 이것들을 조합해내서 상상해내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아, 이제는 이 브랜드랑 이 브랜드가 맞춰 합쳤을 때 어떤 특성이 나올까? 아니면 또 브랜드랑 어떤 컨텐츠가 합쳐졌을 때, 이 브랜드랑 어떤 요소가 합쳐졌을 때, 어떤 식의 새로운 어떤 그 결과물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을 때, 아주 새로운 형태로 접근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AI를, 그,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철학 얘기했었잖아요. AI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그 아이디어와 방향과 창의성을 이제 생각해내게 도움을 주는데, 아주 좋은 접근이 이제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세 개도 한번 합쳐봤어요. 세 개 한번 합쳐보자 해서 이제 이런 이게 도대체 몇 개까지 합쳐보면은 그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조금 더 많이 합쳐보자 이제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몇개 정도 합치면은 이게 좀이 아이덴티티를 이제 유지하면서 창의적인 접근 가능할까 조금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뉴발란스 스타일, 뉴발란스가 갖고 있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기본적으로 형태가 있죠. 형태에다가 이제 뭐 아이언맨은 워낙에 유명하니까 아이언맨 스타일로 그려줘라고 했을 때 아주 뭐 이거는 정말 잘 그렸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뉴발란스 신발을 이렇게 아이언맨 스타일로 바로 바꿔가지고 이제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낸 거를 볼수 있었고요. 이제 어딥니까? 아이언맨 말고 이 장미셸 바스키아. 네, 유명한 이제 이런 거리의 이제 화가죠. 그래서 이제 스트리트 약간 스타일로 했을 때 아주 뉴발란스 신발들을 또 이렇게 멋있게 또 디자인을 또 해준 것들을 볼수 있어요. 예술가가 직접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런 식의 디자인 접근들. 아니면 이제 예술가들 해가지고 이제 에드바르 뭉크 스타일로 이제 그려달라라고 했을 때이 신발에 대한 디자인들을 이렇게 멋있게 해주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저는 접근들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신발들은 있으면 신고 다니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도 역시 네, 이렇게 한옛 아티스트의 이런 접근으로 해서 스타일을 바꿔본 것들을 볼수 있고요. 이제 조금 두 가지 이제 합성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또 접근을 한 거예요. 이제 아이언맨 스타일로 이제 뉴발란스 신발 만드는데, 장미셸 바스키아 스타일을 합쳐줘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좀잘안 나온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이언맨 느낌인데 약간 이 장미셸 바스키아 스타일로 좀잘 살려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새로운 느낌과 감성을 좀 전달해 줄수 있겠다라는
라고 이제 생각했었고, 요것도 역시 바스키아 스타일이랑 이제 뭉크 스타일을 섞어가지고 만들어 달라라고 했는데, 조금 약간 그 아이덴티티 느낌이 조금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한 두세 개 이상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이런 것들이 이제 뭉뚱그려지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이언맨 스타일이랑 뭉크 스타일 합쳤을 때 나름 부드럽게 풀어주긴 했는데, 여전히 뭉크 스타일 찾기는 좀 힘든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 이런 아이덴티티를 여기다 자꾸 이제 더 조합을 세 가지 이상씩 해가지고 4단계까지 이제 가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했고 다 이제 합친 거죠. 뉴발란스, 아이언맨, 장미셸, 에드바르 뭉크, 그리고 뭐칼 라거펠트 스타일 다 합쳐봐라 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게 명료한 아이덴티티가 나오면서 좀 제대로 된 것들을 보여주기는 한계성이 좀 있는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기 이렇게 그 어떤 이 생성 AI를 통해서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조금 더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생성 AI를 통해서 좀 창의적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충돌시키는 거죠. 두 개를 합성을 시켰을 때, 아, 기존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접근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좀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한뭐 생성 AI 쓸 때도 두 가지보다 더 많아져서 한세개 이상씩 충돌되면 솔직히 그런 데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특성을 살려내면서 믹싱하지는 좀 못하는 것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은 현재적으로는 한두개 정도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요 내용에 대한 결론들을 좀 드리면은, 우선은 이 생성 AI의 발전이 굉장히 그 빠르게 이제 그 발전이 되고 있고, 시도들이 이제 자꾸 이제 상업화된 어떤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실제로 활용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2023년 12월 마지막 달인데, 이런 23년은 중요한 것 같아요. 생성 AI가 이제 기술적 특이점을 넘어선 시기이기 때문에 이젠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방식들이 싹 바뀌고 있다. 아까 그 BX 같은 경우도 이제 보셨지만, 예전에는 그뭐 홈페이지, 포스터, 이제 굿즈 다 만들어 보려면은 각각 다 디자이너 다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역에 대한 디자이너들이 다 필요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전반적인 컨셉들을 매니지하고 제작해보고 할수 있는 것들이 쉬워졌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혼자서 끝까지 다 만들기는 어렵죠. 왜냐면 이제 저렇게 컨셉은 잡았어도 이제 뒤에 가는 후속 작업들은 결국에는 기존에 했던 방식들을 아직은 이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 생성 AI들이 이제 챗GPT나 뭐 이제 달리나 미드저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세부적인 그 툴들로 가는 생성 AI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프로덕트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거나, 로고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거나 하는 애들로 계속 이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BX 컨셉을 잡고 어떤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간단하게 사용을 하면은, 이제는 혼자서도 브랜드 익스피리언스에 필요한 모든 이 제품들을 컨셉과 디자인 결과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뭐 24년만 돼도 제가 볼 때는 꽤 많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 혼자서도 앞으로는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해진다라고 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아이덴티티에 대한 충돌을 얘기 드렸었는데, 이런 생성 AI들이 단순히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어떤 도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사고를 하고 새롭게 접근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도 어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디자이너들, 창작자들도 계속적으로 이런 새로운 도구랑 함께 소통하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새로운 창작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속 또 접근하면은 기존보다도 더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거죠. 더 창의적이면 좋겠다.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볼수 있으면 좋겠고, 더 생산적이면 좋겠다. 더 좋은 결과물들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으면은, 그런 것들 역시 이제 가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목적을 두고서 이 방향으로 계속 같이 이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이제 광고를 조금 드리고 이제 가면은, 저희가 이제 이 2012년 그 말을 이제 맞이하면서 그 연말에 이렇게 세미나를 조금 준비해 놨어요. 네, 이제 국민대랑 같이 이제 그 어딥니까? 저희 우리 인공지능 디자인 협회랑 또 SMIT 같이 해서 좀 진행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그 이제 무료 세미나고, 여러분들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국민대에서 이 조영관 별관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일, 15일, 22일, 29일 4일 동안 이제 2시간씩 진행되는데, 다양한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컨텐츠, 영상, BX, UI, 비주얼, 또 디자인 저작권,
산업 디자인, 이제 메타버스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디자인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생성 AI들을 활용했을 때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과 또 내년에 대한 이 비전들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또 참여하셔서 네,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대면으로 못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그 신청서 링크를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채팅창에다가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온라인 참여할 수 있는 링크도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같이 오셔서 2023년 마지막을 네, AI와 디자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슈들과 같이 또 마무리할 수 있으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뭐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따 같이 얘기하면 좋겠고.